오늘 뭐 하고 놀 건데? 제니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가차샵에 가면은 캡슐이 나오잖아요. 제니가 코코민 가차샵 캡슐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친구들. 여기 안에 들어있는 코코밍들은 제니가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오늘 캡슐을 같이 열어보면서 친구들이 혹시 알고 있으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캡슐 한번 열어볼게요. 다 같이 출발! 고고고! 첫 번째, 우리 파란색 먼저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어떤 캐릭터가 들어있을까요? 우와, 엄청 귀여워요. 엄청 귀여운 자동차 같지 않나요? 자동차 같은데요. 열어볼게요. 첫 번째 파란색 캡슐에는 이런 자동차가 들어있어요. 코코밍 친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같은데요. 이 캐릭터는 친구들이 본 적은 있나요? 제니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연달아서 파란색 이 캡슐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것도 제니가 다 뜯어놨거든요. 이렇게 열면은 우와, 안에는 스티커 그리고 코코밍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액세서리가 들어있는데요. 제니가 조립을 빨리 해볼게요. 자, 이 파란 자동차의 주인은 바로 이 코코밍인데요. 여기 뚜껑을 이렇게 열고 제니가 안에 있는 스티커를 다 붙여봤어요. 따란! 같이 들어있는 이 코코밍이에요. 이 코코밍이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빵빵! 너무 귀엽죠? 그런데 제니가 이 캐릭터 이름을 몰라요. 친구들은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제니는 본 적이 없어서 죄송해요, 친구들. 아무튼 첫 번째 파란색 코코밍은 이 친구가 나왔답니다. 엄청 귀여운걸요? 근데 제니 생각에는 여기에 보니까 마법 모자도 있고 지팡이도 있고 카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법사 코코밍이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 알고 있는 친구도 있으면 댓글 적어주세요. 자, 두 번째 코코밍 캡슐도 열어볼게요. 이번에는 노란색. 노란색을 한번 열어볼게요. 노란색 안에는 어떤 코코밍이 들어있을까요? 와, 열어보니까 또 조립을 엄청 해야 되는군요. 노란색 캡슐 안에는 이렇게 또 스티커 그리고 조립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런 게 들어있어요. 제니가 빨리 조립을 해서 친구들한테 보여줄게요. 와, 엄청 귀여운데요. 제니가 조립을 하고 나니까 이런 책상이랑 그리고 의자가 나왔는데요. 의자는 자석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톱니바퀴로 만든 책상이에요. 여기에 맞는 캐릭터는 어떤 코코밍이 나오는지 제니가 노란색을 또 팍 열어볼게요. 노란색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또 엄청나게 또 조립을 해야 돼요. 제니가 빨리 스티커를 붙이고 바로 돌아올게요. 이번에 노란색에 나온 코코밍 캐릭터는 따란! 삐리삐리! 삐리삐리! 제니 생각엔 로버트 코코밍 같아요. 귀여운 로버트 코코밍 같아요. 보니까 다 나사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컴퓨터니까 공부하는 걸 좋아하겠죠? 친구들 혹시 아는 캐릭터인가요? 댓글 제발 적어주세요. 두 번째도 노란색 귀여운 코코밍 캐릭터가 나왔어요. 근데 일본 가차사 캡슐은 엄청 캐릭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친구를 놔두고 중간 거 우리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보라색인데요. 보라색이랑 핑크색이랑 같은 게 나올까요? 저 모르겠어요. 일단 열어볼게요. 와, 여기도 엄청 조립을 해야 되는군요. 제니가 빨리 조립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캡슐에 나온 거는요, 엄청 귀여운데요. 이렇게 배터리 박스를 통해서 침대에 같지 않나요, 친구들? 그리고 귀여운 시계도 나왔고요. 그리고 로보트 인형, 그리고 나사로 된 찻잔까지 나왔어요. 여기에 맞는 캐릭터는 어떤 친구인지 제니가 또 핑크색을 열어볼게요. 자, 이 예쁜 배터리 침대를 쓰는 핑크색 캡슐에 나온 코코밍은 바로 이 코코밍이에요. 엄청 귀엽죠? 근데 이 코코밍은 제니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토끼 모양을 하고 있고요. 다 방안이 핑크핑크예요. 엄청 귀여운걸요? 자, 이렇게 해서 제니가 뽑은 첫 번째 코코밍. 유니콘 같은 코코밍인데 엄청 귀여워요. 자동차도 있고요. 그리고 제니 생각에는 마법사 같은데요. 알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두 번째 코코밍. 노란색 캡슐에서 태어났는데요. 로봇이에요. 집안 전체가 다 나사로 돼 있고요.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캐릭터 같아요. 마지막으로 뽑은 코코밍. 핑키핑키. 집안이 전체 다 핑크색이에요. 이 코코밍은 진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떤 코코밍인지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 우와, 진짜 일본 가차샵 캡슐은 최고인 것 같아요.
안타깝게 제니가 이 캡슐에 나온 코코밍들을 잘 몰라서 속상하긴 한데요. 진짜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아는 친구들 있으면은 꼭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제니와 함께 가차샵 캡슐 코코밍 캐릭터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재밌게 봤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